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를 지치게 하는 행동. 사연입니다. 요즘 부쩍 남자친구랑 자주 싸웁니다. 남자친구가 싸우다가 지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, 이거는 딱 제가 딱 그림이 싹 나오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계속 들들 볶은 거예요. 뭘 잘못했어? 잘못한 거 얘기해. 남친구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지. 저렇게 지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아마 이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남자들이 지치는 단어를 제가 뽑았는데 네.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네. 아유, 벌써 지쳐. 진짜로 벌써 지쳐. 뭐가 미안한데? 전 저게 제일 무서워요. 무슨 레벨이 뭐가 말 와. 뭐가 미안하긴 그냥 미안하지. 내 존재 자체가 미안하지. 아,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. 지친다. 저는 이제 지쳐요. 확실히 지친데 지친 척을 안 합니다. 얼굴 들이밀어 봅니다 일단. 귀여운 척을 한번 때리죠. 게임이야 나야? 친구야 나야? 게임도 물론 게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자친구도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지만 게임이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그 순간 만점은. 그쵸. 그러면 게임이 먼저인가? 그때 올바른 대답이 뭐야? 당연히 너지.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해? 내가 맨날 게임만 해? 게임하는 내 전화 안 받아? 게임이야 나야? 라고 묻는 거는 진짜 게임인지 난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싶은데 이 새끼가 자꾸 나에 대한 애정 표현 안 하고 게임에 대한 애정 표현만 졸라게 하니까 약간 귀엽게 게임이야 나야 도대체 아 좀 나 좋다고 좀 얘기해줘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같아. 게임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골라? 아니 씨발 골리지 말라고. 게임이야 마야 이런 대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그냥 설명해주면 된다고. 여친 좋아하고 설명해줬어. 하지만 게임도 내가 좋아해. 그러면 어떡해. 아씨 게임인지 여자친구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. 왜 그렇게 물어봐? 그냥 너가 요즘 나보다 게임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날 좋아하는 거 맞긴 맞아?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그렇게 물어보면 되잖아. 아씨 야 니랑 똑같은 애랑 사귀어 그냥. 넌 항상 그런 식이야. 지친다. 내가 죽일 놈이지. 네가 화가 날 때면 이건 약간 여자도 지친 거죠. 지친 거죠.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이제 포기하겠다라는. 근데 왜 항상 그런 식이야? 모르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지. 게임인지 뭔지. 미안한 말 하지 마. 듣기 싫어. Holy shit. Holy shit. 미안하다는 말 빼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사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내 마음을 복구시켜놔. 기분 좋은 상태로 복구시켜놔. 이런 말이거든요. 미안하다는 말 금지. 내가 어제 몰래 여자 후배 만난 거 미안하고. 아! 이런 실수를 저만 저지르면 안 돼. 잘못했다가 여자가 화난 건 A인데 실수로 B를 던져. 그럼 큰일 나는 거야. 좀 몸 탕상. 잘못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거든. 서로 지칠 수밖에 없는 싸움 하나랑 서로 지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싸움이 두 가지 상황극으로 보여주시면 돼요. 가자. 아 피곤하다 오늘. 방금 왔는데? 아니 그러니까 나 어제 밤샜잖아. 피곤하니까 가자 오늘 일찍 가자. 온 김에 더 놀자. 그래 10분만 있다 가자. 가자 그냥 그럼. 다 왔어? 응. 미안해. 뭐가? 뭐가 미안한데? 가자 해서 미안해. 가자 해서 미안한 게 아니지. 야 어떡하라 그럼 피곤한데. 이게 아, 나왔잖아. 어쨌든 와, 나왔잖아. 얼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피곤한 몸을 이끌고 너 얼굴 잠깐이라도 보려고 온 거야. 그렇게 억지로 나 만나야 돼 그러면? 이게 왜 억지로야? 네 보러 온 건데. 근데 사람 피곤할 수도 있잖아.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. 야 어쨌든 왔잖아 널 보러.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. 오빠는 항상 그런 식이야. 내 기분 생각도 안 하고 오빠 입장만 생각하고. 니야말로 내 기분 생각 안 해. 화났어? 응. 야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미안해. 꼭 만났으면 재밌게 놀자.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. 너 입장에서는 분명히 섭섭 했을 것 같아. 기껏 나 만나려고 2시간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내가 피곤한 모습 보이면 너 입장에서 짜증났을 것 같아. 미안해. 이제 내가 이게 니비야 씨 던져버리고 버려 당장. 알았어. 피곤했어 오빠? 응. 그랬구나. 우리 기성이가 피곤했구나. 그럼 우리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. 뭐? 쉬어 가자. 피곤했으니까 쉬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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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
그러니까 서로 안 지치려면 내가 무슨 생각인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슨 생각인지 먼저 들어보는 게 연인 간에서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